앉아. 나 회사 맡을 수 없어. 나 때문에 당신하고 나연이 나장이한테 많은 변화 생기는 거 원치 않아.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싫어. 우리한테 당신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어요? 여보. 회사 당신이 맡아줘요? 업계 신임도도 나보다 당신이 높고 회사를 위해서도 그게 더 좋다라고 판단했어요. 그렇게 해줘요.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. 회사 이용해서 내가 당신 잡으려는 것 같아요? 여보. 그 회사 전화해요? 자리 피해줄게요. 받아요. 네, 잠깐. 나야. 나 조금 일찍 가려고 하는데 당신 시간 어때요? 어떡하지? 내가 손님 만나러 외부에 나와 있어. 알았어요. 내가 전화하고 데리러 갈게. 그래요. 내가 당신한테 회사 맡기려는 거 당신이 걱정하는 이유 아니에요. 당신도 나를 보기 힘들겠지만 나도 그래요. 나 당신을 보냈지만 더 이상 당신을 볼 자신이 없어요. 내가 떠나고 싶어서 당신한테 회사 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. 여보. 회사. 난 누구보다 애착 갖고 있는 거 사실이야. 하지만 그곳은 당신과 지난 15년 세월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잖아. 내 마음이니까 회사 맡아줘요. 나 그렇게 못해, 여보. 당신 마음 받을 수 있을 만큼 당신 또는 내 마음 편치 않아. 그냥 다 잊고 떠나요. 내가 당신 기억 못 찾게 막았던 일, 당신 가족들 못 만나게 막았던 일, 난 당신을 찾고 싶어서 그랬지만 당신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날 원망하고 나한테 멀어졌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. 하지만 나 당신 기억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. 우리 좋았던 기억만 갖고 떠나요. 나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당신 사랑하지 않은 적 없었어. 돌아가겠다는 결정하고 당신 말대로 당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끝까지 그러지 못했어. 아직까지도 당신 영원히 잊을 수 있을지 나 자신 없어. 회사는 당신과 늘 함께했던 곳이야. 그곳에서 당신 떠올리지 않을 자신 없어.
회사 맡을 수 없어. 돌아가겠다는 결정하고 당신 말대로 당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끝까지 그러지 못했어. 아직까지도 당신 영혼을 잊을 수 있을지 나 자신 없어. 회사는 당신과 늘 함께 있던 곳이야. 그곳에서 당신 떠올리자는 자신 없어. 그래서 피하고 싶어. 아, 여기까지 오셔서 커피도 한잔 안 드시고 가시는데 말이 돼요? 네, 저 그냥 못 보내드려요. 아, 제가. 아, 윤종 씨. 아,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? 아, 방금. 아, 저 사무실에 나가가지고요. 두 갔던 짐 좀 가지러 왔어요. 그랬어요? 2층 쌤이 사장님 계신다고 일부러 늦게 오셨대요. 저 짐 챙겨서 그냥 가신다는 거 제가 억지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. 사장님이 계셨네. 저 그럼 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는 곳이. 잘 지내죠? 아 예. 저 이사 갔던데 아 좋아요. 아 조용하고 작업도 잘 되고요. 일도 많아져가지고 정신도 없어요. 카슨 타도 잘 되죠? 왜? 아, 저 윤종 씨도. 잘 지냈죠? 네. 자, 그럼 가볼게요. 전에 준희 씨가 나한테 했었던 말 있잖아요. 준호 씨가 수현 아빠 입장이라면 나한테 오겠다는 결정 못했을 거라고요. 아, 저 그땐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거였어요. 나라면 지금까지 같이 날 믿고 살아온 가족들 두고 그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결정 못할 것 같았거든요. 아주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.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요. 그 사람도 평범한 남자예요. 수현 아빠가 나한테 온다고 해도 그쪽 가족에 대한 책임 느끼겠죠? 민주 씨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요.